발로 차서는 뭐가 안 깨지죠? 야구방망이 이런 걸로 벽돌로 찍나요? 설마. 차를 갖다 벽돌로 내리친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요. 없지요, 말이 안 없지요, 되죠. 없지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길에 갑자기 벽돌이 있는 것도 이상하지 맞아. 않아요? 네. 주머니에서 벽돌을 꺼내는 거. 바지 내려가겠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예, 설마. 사람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설마. 앞에 오토바이 가죠? 오토바이 가고 뒤에 따라갑니다. 근데 잠깐 이날 친척이 결혼식 날이에요. 지방에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 잠깐 하시다가 이렇게 됩니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그래? 미안해요, 미안해요. 무서울 것 같아. 아니, 왜 그래? 아이고. 아, 제가 미안하다 하잖아요. 못 보고 그랬지. 일부러 막지는 않잖아요.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리면 위험하죠, 그죠? 맞아요. 예. 자, 또 앞으로 왔어요. 아니, 왜 그래? 이제 후방 영상 보세요. 저 어디로 가네요? 어머. 어디로 가? 그러지 마. 주러 가나? 뭐 가지러 가? 아, 저분 저러면 안 돼. 아, 뭐야? 아니, 왜 거기 벽돌이 있어? 불어. 미쳤다. 아니, 저 미쳤나 봐. 어머! 아니, 미쳤나 봐. 어머! 미쳤나 봐. 그다음에. 아니, 선생님 진짜로 왜? 나 잠깐 갔다 오면 안 돼요? 진짜 열받네. 너무 열받네 지금. 여기요, 차를 막 부시고 있어요. 네. 차를 부시고 있어요? 네. 핸드폰을 위치 좀 확인할게요. 네. 자, 누구 차를 부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나요? 갈 오토바이 같다. 이렇게 세우네요. 설마. 뭐야? 아니다. 오토바이. 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겠다. 아니, 우리 엄마가 저렇게 당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날 것 같아. 예, 이제 뭐야? 손에 뭐야? 그래, 헬멧. 우와, 어떡해. 우와. 와, 진짜 저거는 폭력이잖아요, 폭력. 저거는 진짜 공포다, 공포. 얼마나 놀라셨을까? 아니, 근데 저거는 너무 벽돌. 또 사이드미러 다 날아가고, 예, 발로 차고 이렇게. 와,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엄청 무서웠겠네요. 근데 무진장 침착하시죠? 네. 예. 그러나 본인은요, 나 침착한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파출소에 가셔서, 네, 그리고 나 이런 일 있었어. 전화하실 때는 엉엉 우시면서, 이거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어머. 아, 제가 미안하다 하잖아요. 못 보고 그랬지. 일부러 막지는 않잖아요.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전 징역 때려야 됩니다. 징역 때려야 되죠? 네. 저거는 사실상 살인미수 아닌가요? 맞아요. 왜냐면 벽돌로 찍고 막 한다는 게 이게 위협을 가했어. 아니, 헬멧 그거. 헬멧을 뭐 차 안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 공포로 인해서 평생 삶을 사실 때 맞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그럼 안 들어간 거예요? 본인이 찾아오진 않았는데 그 엄마가 찾아와서 잘못했다 그래서 형사합의 돼서 합의 안 됐으면 저 실형이에요. 아, 너무 화가 나네. 그리고 왜냐면 잘못은 자기가 하고 왜 부모가 가서 잘못을. 그건 너무 정말 진짜. 진짜 열받네. 너무 열받네 지금.